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화요일 강의에 이어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강의에서는 사실상 토마스 모어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늘부터는 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죠. 예, 먼저 화요일날 수업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라는 책한 권으로 사실상 토마스 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 사상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상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책 속에서 유토피아의 사회상을 전달하는 주인공인 라파엘 히슬로 데아우스는 헛소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어는 어디에도 없는 섬에 대한 헛소리를 책으로 써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토피아 사파가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곳은 사실상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생각해 보면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이 수도원 공동체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섬에서는요. 남녀가 평등한 교육을 받으며 종교적 관용이 넘쳐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섬에는 재산권이나 화폐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모두 똑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즐기며 무료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누구나 2년간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모어가 한때 심취했던 수도원적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서에도 묘사된 초창기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당시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의 원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토마스 모어가 그린 이상사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혹은 이 수도원 공동체주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유토피아의 세계로 걸어 올라가 보실까요? 예, 그에 앞서서 이 토마스 모어의 동상이 있어서 토마스 모어의 집에 만들어진 동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작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라틴어로 쓰인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왔다는 히틀러 다이우스와 유토피아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이 순서에 상관없이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는요,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급이 있죠. 시민과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요. 이 계급이 사실상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없긴 하지만 노예가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유토피아의 시민들은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게 일합니다.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 유토피아 정부에서 자꾸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 시키게 되죠. 여하튼, 하루에 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부족함 없이 쓸 만큼의 생필품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맞춰서 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산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요를 한다면 이 공황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지는 않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 제가 뭘 먹으러 갈 때요, 무슨 칼로리 계산하고 비타민과 유기물질과 그런 거 계산하면서 먹진 않거든요. 지나가다가 저집 맛있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을 가죠. 뭐 칼로리 계산, 뭐 이게 뭐 영양 3대 요소에 뭐 어느 부분이 결핍돼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밥을 찾는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계산하시면서 한번 밥집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먹을 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겠죠. 그래요. 학교를 가본 지가 벌써 온몇년 되네요. 1년 6개월 전에 종강하면서니까 2019년 12월 이후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단거리에 가장 싼 값으로 갈수 있는 교통수단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다니게 되면 먼 거리라도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서 학교로 가게 되고, 뭐 합리적인 거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래도 과학적인 합리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느낌 만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부족함 없이 쓸 만큼 그러한 생필품만 생산해서 이 생산과 소비 간의 괴리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사실상 공황이 없는 그런 사회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노동 시간이라는 게뭐 노동을 할 때는 괴롭지만 뭐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상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유토피아에서는 단축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예, 유토피아의 이 장면을 이 삽화에 그려놓은 것을 이 홀스바인이라는 삽화가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토피아인들은 6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여가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여가로 여가 생활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게 일과 후 남는 시간을 여가로 즐기게 됩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토피아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여가 생활 동안에 하는 일이라곤 대체로 학문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일을 여가로 즐긴다고 합니다. 글쎄요, 공부를 여가로 즐긴다? 그래요. 뭐 궁금한 것을 배우는 것은 뭐 좋긴 한데 이 학문을 배우거나 연구를 하는 것을 여가로 즐긴다는 게 글쎄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저도 공부하면서 학문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인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것을 여가로 즐기지는 않는데 여하튼 그렇단 얘기죠. 오늘날 공개 강좌에 가까운 세미나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 강좌들은 필수 과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필수 과목을 만약에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흥미가 가는 분야를 이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그리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필요한 것만 듣는 그러한 이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날 배우고 싶은 것이 없으면요, 이 보드 게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드 게임을 즐기는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 유토피아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학문이나 연구를 한다고 하네요. 여행과 여행 허가증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 유토피아 사람들은 가끔 여행도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요.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나 봐요. 뭐 농촌 지역을 가면 농산일을 돕는다든지 공장지대로 가게 되면 이 노동을 해야지 되는 그래야지만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이 여행 허가증을 받지 않고 여행을 하게 되면요. 이 도망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아까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기는 어디까지나 신분제 사회였고요. 평민과 시민과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허가증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엔 그것도 반복적인 경우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서 노예로 전락되게 되죠. 글쎄요, 이런 사회에서 뭐 계속 들어보죠.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또이 얘기는 안 되니까요. 일단 어떤 사회인지 이 토마스 모가 그린 유토피아를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토마스 모의 작품에서 나오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 귀금속이나 보석은 하찮은 장난감으로 여기도록 어릴 적부터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귀금속이나 보석은 그건 뭐 갖다 버려도 되는 하찮은 어떤 물질, 뭐 돌덩이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어릴 적부터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요. 황금을 보기를 별같이 하라는 최양 장군의 말이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데요.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죠.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귀금속이나 보석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거를 싫어한다면 어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장난감으로 여기도록 어릴 적부터 훈육시키고, 그렇게 하면 어른이 돼서 이 귀금속이나 보석을 돌덩이처럼 여기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니까 될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금은으로 노예들의 생활용품을 제작합니다. 예, 하찮은 거니까 금은으로, 그건 뭐 노예들이나 쓰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무슨 뚜딴지 같은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유토피아인들은 금은으로 노예들의 생활용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외교관들의 눈에 이 외국에서 이 외교관으로 온 유토피아에 온 사람들의 눈에 왕으로 비칠 정도로 노예들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왕관과 귀걸이로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이 노예들의 생활용품, 치장용품으로 어떻게 보면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 금은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현대와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정도로 만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유토피아인들은요, 귀금속이나 이 보석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금속과 보석을 대부분 정부가 관리하죠. 정부도 이것들을 엉뚱한 데 쓰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유토피아에서 가장 핵심어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거. 주변 국가의 무역에 이 보석, 귀금속을 적절히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민 피해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에서는 용병을 쓰거나, 국민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외국의 용병을 데려다 쓰거나, 또 적을 매수하는 등의 계략으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귀금속과 보석의 용도는 무역품 아니면 이 쳐들어오는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용병을 쓰거나 적을 매수할 때 활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러 가지 전술에 대해서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유토피아를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술 1은요, 적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적을 동요시켜서 이 자승자박에 빠지게 만들어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적의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또 내분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적의 내분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인도 암살해보고 내분도 일으켜보도록 노력은 해봤지만 그것이 통하는 경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술 2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이죠. 이 부득이 전쟁이 일어난 경우 용병을 고용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적을 괴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술 세 번째, 타국 군대 활용하기입니다. 예전에 유토피아가 도와준 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 우방국이 보내준 원병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병이 오고 지원군이 오와도 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최후의 상황이 되면 유토피아인을 징집하게 됩니다.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모든 사람들이 징병에 참여하고 용감하게 싸운다고 하네요. 그래요. 겁쟁이라는 낙인. 이 낙인도 찍네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교와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책 속에는 이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수동원 공동체주의라고 앞서 뭐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실상 이 유토피아는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마스 모가 만들어낸 신조어이기도 하지만 19세기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몽상적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유재산 철폐,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원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재산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왜 토마스 모어는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당시 영국은 이미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던 중이었죠. 실제로 토마스 모어는 이 유토피아 1부에서 양은 본래 온순한 동물인데 영국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 양은 원래 온순한 동물이죠. 뭐 초식 동물이 뭐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포악하다 하더라도 뭐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이죠. 뭐 인간을 잡아먹는다든지 괴롭힌다든지 하지 않는데 영국에서는 사실상 이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거기에서 방목을 하던 이 농민들이 이 양의 목초지를 구획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사회 현상을 바로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양은 본래 온순한 동물인데 영국에서만큼은 인간을 잡아먹는 못된 것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라파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토피아를 인으로서 이 토마스 모어와 대화하는 사람이죠.
이 라파엘은 도둑을 교수형에 처하는 대신 모두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결국엔 시체로 만드는 끔찍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말입니다. 예. 유토피아, 즉, 토마스 모가 얘기하는 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먹고 살수 있는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넓게 포진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냐라고 묻는 대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의 생계수단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는 호스피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호스피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네이버 사전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그룹의 이 단위에 뭐 자선단체부터 시작해서 병원, 뭐 온갖 요양원, 고아원, 아동병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은 역사적으로 쓰인 시대마다 이 호스피탈을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어가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 넣을 때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것도 이 다이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어학 담당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요. 병이 들면 극진하게 치료해주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요. 호스피스 좋네요. 병이 들면 극진하게 치료해주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의료진이 당신은 더 이상 살수 없다. 그냥 죽는 게 당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 이게 뭐죠? 이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살을 서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중한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서약을 안 하고 자살하는 경우엔 장례도 안 치러주고 시체를 그냥 내다 버린다고 해요. 아니, 죽고 사는 거는 본인이 선택, 자유의 부분이죠. 그런데, 뭐, 의료진이 오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죽는 불치병에 걸려도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 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뭔데? 당신은 더 이상 살수 없으니까, 당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이.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료진이 오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정적인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이 유토피아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개념 세 번째는요, 종교 선택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에는 국교가 없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 시기, 토마스 모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국교가 반드시 있게 되죠. 이 영국은 헨리 7세 때 수정령이 반포돼서 사실상 이 국교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성공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공회 수장이 황제가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아마 성공회 수장이죠. 국가의 수장이자 이 종교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국교가 없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거는 사실상 유토피아를 아주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교 활동도 허용되죠. 하지만 과격하고 공격적인 포교 활동은 규제해야 한다고 이 유토피아인은 증언한다고 합니다. 어느 유토피아인은 지나치게 열성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국외로 추방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오늘은요, 이 토마스 모어가 그려낸 이 유토피아의 세계를 살짝 엿봤어요. 여러분들이 유토피아의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행복할까요? 글쎄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뭐, 오늘은 3주차고,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에라스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